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알아볼 거는 뭐냐면 마지막 영상 정보 이용이라는 거예요. 영상 정보 이용이라는 겁니다. 영상 정보라는 건 영상 뭐예요? 시각적인 거잖아. 시각 신호니까 누가 담당하겠어? 시각이 눈이 담당을 하는 거죠. 눈이 인식을 하는 거다. 빛으로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 눈에 어떻게 그럼 정보를 인식을 하느냐라는 거지. 자, 눈에 어떻게 인식해요? 눈, 즉, 시각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통해서? 각막을 통해서. 우리 눈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자면.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뭐가 있고? 이렇게 각막이 있고. 보면 이제 뭐가 있어요? 동공을 조절해 주는 거야. 홍채가 동공 조절을 해주죠. 그래서 각막을 지나서 동공을 다 지나서 들어옵니다. 그다음 뭐가 있어? 여기 성모체가 잡아주고 있는 수정체를 만나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 수정체를 지나서 빛이 들어오면 어디로? 여기 이제 망막으로 상이 맺히게 되고. 이렇게 각각 시각신경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위치해 있느냐. 자, 이게 이제 각막이 있으면 아무것도 보는 겁니다. 자, 각막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왔어? 각막을 지나서 동공을 지나서. 자, 동공 지났죠. 자, 동공을 지났습니다. 그 다음 만나게 된건 누구야? 수정체. 수정체를 지나서 그러면 이제 커다란 유리체가 나오죠. 수정체에서 이제 유리체로 너희와 이쪽 시각 세포가 있는 쪽 유리체를 지나 시각 세포 그리고 이제 어딜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개인으로 전달이 되더라라고 하는 게 시각에 성립되는 과정이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반사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망막에 맺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거지. 그러면 이 시각세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시각세포에는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이거 원뿔세포라는 게 있고, 원뿔세포가 있고 막대세포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야. 원뿔세포는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색을 구분합니다. 색은 어떤 게 있어? 저 녹, 청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대세포는 그럼 뭘 구분하냐? 명암을 구분합니다. 명암을 구분해요. 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가시광선 인식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시광선 인식하는 거. 그러면 우리 눈에서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요. 자, 이쪽이 적색광이고, 이쪽이 청색광이라고 한다면, 얘는 청원뿔세포, 녹원뿔세포, 그리고 적원뿔세포. 이런 식으로 작용하게 되고, 여기 이제 원뿔세포가 좀 이상이 생기면, 이제 그게 바로 색맹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색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빛의 상황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컬러풀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죠. 컬러풀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의 상황색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느냐. 자, 빨강, 적색, 그다음에 녹색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청색. 해가지고 이렇게 빛의 상황색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R
B라고 하지요. 우리 그 컴퓨터에서 RGB 선이 있는 이유는 뭐냐? RGB 선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의 색이 기본 색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RGB 라인이라고 하지. 뭐 HDMI도 있고 DVI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RGB를 쓰잖아요. RGB를 쓸 때 자 그러면 색의 합성이 빛의 합성이라 할 때 무슨 색이 나오냐? 자 적색이랑 청 녹색 광섞은 뭐 나와? 노란색. 노란색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 청록색. 청록. 여기는 뭐가 나와? 자홍이 나오죠. 자홍. 자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흰색.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빛의 3원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눈이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영상 정보 장치로 영상 정보를 이용할 때도 어떻게 이용을 하겠어요? 이 색깔을 잘 배합을 시켜서 이 세 가지를 기본색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섞어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재밌는 게 이게 이제 R, G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럴 때 좀 G가 좀 약하게 들어가면 무슨 색이 나오겠어? 주황이 나오기도 해요. 주황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색이랑 녹색이랑 청색이랑 섞었을 때 청록에서 조금 이제 파랑이 좀 빠지면 뭐 연두 이런 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R과 B 자홍에서 조금 이제 푸른색이 강해지면 보라색 그 다음에 저기 R로 좀 가면 뭐 자주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색깔의 배합에 따라서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화소라고 하는 말 있잖아. 화소. 화소라고 하는 말 있죠. 화소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화소라고 하는 거 이제 적, 녹, 청 이 세 가지 색깔이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 세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개가 하나의 색을 표현하잖아요. 세 개가 섞여가지고 이거 하나를 화소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뭐 그 핸드폰 카메라 성능 뭐 1200만 화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요게 몇 개냐? 1200만 개를 표현할 수가 있더라. 그만큼 이제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그 정보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건 좀 더 우리가 인식하는 이 정보를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이제 정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화소 디지털 신호로 전환을 시켜서 넣는 건데 그러면 영상 정보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라는 거지.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 CRT라는 게 있어. CRT. CRT. CRT 영어 어려우니까 뭐냐? 브라운관이라는 게 있어. 브라운관. 브라운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CRT 모니터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릴 때 보면은, 뭐, TV라던가, 아니면은, 뭐, 컴퓨터 모니터, 같은 요즘에 이제 LCD를 많이 쓰지만, LCD 많이 쓰지만, 옛날에 이제 모니터 어떤 게 있었어요? 이렇게 둥글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네.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런 모니터 혹시 본 적 있어요? 이런 모니터? 이게 이제 대표적인 CRT 모니터, 브라운관 모니터인데, 여기 뒤에 이제 공간이죠. 거기 보면 막 이렇게, 와, 이런 식으로 돼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왜냐면 열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열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걸 썼어요. 여기 버튼이 뭐 하는데 근데 넣을 때 썼던 기억이 있지. 자 그래서 이러한 브라운관을 이용을 하는데 이거는 색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끝에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 보면은 총 광선총이 하나 있어. 전자총. 광선총이 딱 하나 있고 여기서 이제 빔을 뿅 하고 쏘는 거야. 빔을 뿅 하고 쏴요. 여기 이제 뭐가 있냐? 여기 이제 섀도우 마스크라고 하는 섀도우 마스크. 그 섀도우 마스크는 그림자를 막는 거잖아. 그림자. 섀도우 마스크라는 게 있고 섀도우 마스크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뭐가 있어? 전자총이 있습니다. 전자총이 있는 거예요. 전자총 빔을 뿅 쏘면 이 섀도우 마스크에 한번 걸려가지고 여기 그 앞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형광물질이 있어. 형광물질. 어떻게 됐냐? 전자전 뿅하고 쏠 거 아니야. 그럼 쉐도우마스크 이제 한번 걸리겠지. 걸려서 이제 필요한 색들만 이 형광물질을 표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TV에서 딱 보이지. 그 이런 CRT 모니터 가까이서 가서 보면, 가까이 가서 보면은 물방울을 놓치잖아. 그러면 물방울 화면 보는 게 아니라 빨강, 초록, 파랑이 색깔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형광물질이 이렇게 들어있다. 형광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표현돼서 우리 이제 볼록, 배불뚝이 볼록 나오는 거기 이제 표현이 되는 거야. 이 브라운관의 장점은 뭐냐? 브라운관의 장점은 굉장히 색감 표현이 좋아요. 색감 표현이 매우 좋습니다. 색감 표현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색을 표현하는데 좋지. 물론 지금 LCD 모니터가 있지만 옛날에 형광등이랑 지금 LED 이 형광등의 차이는, LED 등의 차이는 아무래도 이제 뭐 광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게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어두운 빛이 나오니까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 반해 이 브라운관의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뭐냐, 열이 너무 많이 발생. 열발생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게 뭐가 안 되냐? 대형화가 안 돼, 대형화.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대형화가 어렵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너무 무거운 것도 있고,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대형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브라운관 모니터 위에 막 수건 같은 거 올려놓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 여기 덮어두면 이게 열이 발생 안 되고, 뜨거워져버리면 사고 날 수 있어. 그런 위험이 있었더라. 라는 거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브라운관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뭐라고 하냐, LCD 모니터라고 하는, 얘가 리퀴드 크리스탈이야. 리퀴드 크리스탈 액정 디스플레이. 이게 리퀴드 크리스탈, 액정이라고 해요. 요거 이제 무슨 기술을 이용을 하는 거냐? 이제 우리 이제 모니터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있는 모니터는 되게 얇죠? 박스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얇게 되어 있잖아. 액정 디스플레이. 당신 두꺼운 모니터가 굉장히 얇게 되어 있어. 얇고 이제 가볍고 편하지.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뒤에 이제 형광판이 이렇게 있어. 형광판. 여기가 뒤에가 먼저 뭐가 있냐면 이게 수직 형광판이 있고, 수직 형광판이 있고, 그 다음 그 사이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액정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수평 형광판이 있어요. 수평 형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뭐가 있냐면 뒤에 이제 백라이트가 이렇게 빛을 비춰. 백라이트가 빛을 비추면 여기서 이제 필터링이 되는 거야. 필터링. 이제 필요한 빛이 딱 들어갔죠. 빛이 딱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빛이 들어가고, 액정을 통해서 이제 빛이 발산이 되는데,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사이 보면 이제 뭐가 있냐, 컬러 필터가 있어요. 컬러 필터에서 이제 이게 색이 발현이 돼요. 색 발현이 되고, 이제 색이 발현되면 이 수평 형광판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노랑을 표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일어나냐. 자, 빨간은 어떻게 되고? 통과. 그 다음에 파랑은 차단. 그 다음에 여기서 초록색은 통과하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두 개가 만나가지고 뭘 형성해? 두 개가 만나서 이제 노란색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액정 디스플레이의 기술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뭘 이용해서 편광판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색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컬러 필터는 이제 인식을 하는 거야.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빛을 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색을 두려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제 액정 디스플레이가 있더라.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세 번째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자 결합 소자라고 해. 전자 결합 소자라고 하는 CCD라고 불러요. CCD라고 하는데 이 CCD는 어떤 원리냐? 자, 여기에는 각각에 먼저 이제 컬러 필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 밑에 이제 광 센서가 있어요. 광 센서가 있어서 어떤 원리로 그러면 이걸 인식을 하느냐? 컬러 필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딱 들어가면 자, 아날로그 신호를 이 아날로그 신호에 의해서 컬러 필터가 인식을 합니다. 컬러 필터가 색을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정보를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이거를 광 센서에 전달을 해요. 그럼 이 광 센서가 이제 뭘로? 디지털 신호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이거 이 CCD 전자결합 소자를 어디다 쓰냐면 이 디카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데 디지털 카메라 사진 딱 찍으면 어때? 이게 컬러 필터에 아날로그 신호가 전달되는 거지. 빛 신호를 받잖아. 우리 눈에서 받듯이. 그러면 이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 컬러 필터가 인식을 해서 광 센서에다가 넘겨. 광센서 이걸 인식한단 말이야. 그때 광 센서가 뭐 빛의 파장을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빛의 파장. 컬러 필터에 의한 빛의 파장을 인식을 해서 이걸 디지털 신호로 전환을 하는 거야.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 디지털 신호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들어가면서 안에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영상기 신호를 전기 신호로 고쳐주는 게 이 전자 결합 소자죠. 그리고 그 디지털 신호로 전환된 이 정보는 다시 뭐에 의해서? 커넥터에 의해서 액정 디스플레이. 디카로 사진 찍으면 거기 화면에 보이잖아. 액정 디스플레이. LCD 모니터에 의해서 화면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고,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또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상 정보라는 건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이거 말고도 뭐 PDP, 약간 PDP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하나씩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광전 효과라고 해요. 광전 효과.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광전 효과.